주제로인 카카오랑 이렇게 블렌딩을 해서 여러 가지 석창포 초콜릿이라든지 석창포 티라든지 이런 거를 제품화해서 판매하고 있는 그런 그린페블 카페입니다. 천황의 빛과 땅속 줄기에서 독특한 향을 풍기는 너는 되면 이렇게 카카오 립스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네, 먹어보셔도 되고요. 아, 이거요? 그냥 먹었을 때는 되게 쓴맛이 나요. 냄새 좋아. 먹어보자. 그래서 이 카카오 립스를 보다 한라리 있는 기름 This is a no-go, I just can't take hold. This is a danger zone.
이건 초밥 양념되어 있는 초밥밥이고요. 이거는 전복 내장 갈아서 만든 새우젓갈이에요. 김에다가 밥을 조금만 넣어주시고 젓갈 올리신 다음에 옆에는 초장이나 간장 살짝 찍어가지고 되고요. 제일 위에 줄은 참돔, 두 번째 줄은 방어, 여기는 방어 꼬풀살이에요. 위에 있는 거는 방어 꼬풀살, 이거는 사이판에다 넣어서 방어 뼈 사이에 붙여주시고 국수 부위들 좀 기름장에 찍어주시고 네, 쭈꾸미하고 돌문어, 딱새우, 가리비하고 전복이고요, 번개하고 꿀설아, 갈치하고 나무, 고구마, 미소라라고 해서 이런 스타일이에요. 가리비 맥주 다 먹어요. 응. 맥주 하나만 주세요. 언니? 저도 사이다 먹을게요.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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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안 먹어봤는데 한 잔만 안 Girlfriend, you got me smiling brighter each day. Stars are brighter, I feel lighter in every way. Girlfriend, there's no one like you when it comes to loving. Life is richer, lips are sweeter, now listen. 저 복을 드는 게 요거는 이제 와인이 지금 발효되고 있는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요 새빨갛게 되는 요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요 그린빈이라고 얘가 들어있는 거거든요. 요거를 이제 볶아서 사람들은 이제 커피를 먹는 거고 우리는 요걸 가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상으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야 와인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와인이 이제 이거고 요건 이제 11도짜리 화이트 와인처럼 이렇게 하얘게 돼 있잖아요. 꼬냑이 되는 거야. 얘는 40%짜리. 그래서 요거는 그 작년도에 대한민국 주류 대상을 받은 아주 맛도 좋고 우수한 제품이죠. 여기다가 와인을 넣고 불을 떼면 얘가 이제 증류가 돼요. 그래서 80도 정도 되면서부터 수증 기간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또 순화가 되고 여기서 순화되고 순화해서 다섯 번 돼가지고 이쪽으로 딱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냉각이 그래서 이제 증기가 이렇게 액체를 바뀌어가지고 열로 해서 또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증류주가 나옵니다. 초록색이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얘가 이제 3년 되면은 저렇게 되죠. 근데 이 과육이 진짜 맛있거든. 근데 씨는 이렇게 발라내고 먹어봐. 근데 이걸 먹을 방법이 그래서 비타민 P하고 고려서 그래서 이거를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커피 와인하고 아까 그 커피를 했잖아요. 개하고 이렇게 섞으면은 이런 식의 아주 기가 막힌 당류 와인이 나오는지 이제 물을 할 때는 전부 삼다수를 써. 그러니까 수돗물을 쓰면은 개는 이제 약 산성이기 때문에
진짜 좋은 물은 이제 약알칼리 삼다수거든요. 청귤제이 또 이게 디톡스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너무 많이 타지 말고 그냥 조금. 근데 안 타고 먹는 게 더 좋은데 조금 달고 먹는 게 이제 청귤청을. 아, 두 번 내려 먹어도 돼. 물 가지고 못 쓰잖아 이거. 한 번 한 거는? 이 냄새가 지금도 향이 확 나오잖아요. 이거 두 번 내려 먹어도 돼. 'Cause life goes on.